그래서 어떻게 됐니? 잘렸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했더니 잘렸다고. 소득 주도 성장이 망해가길래 소득 주도 성장 안 된다고 했더니 잘렸다고. 지금 홍남기랑 정세균이 막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강두천. 사실은 정세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낙연도 한마디 하고 무슨 정의당 뭐 이런 애들도 하고 이재명도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지금 손실보상제라는 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국가가 돈으로 현금을 나눠줘서 보상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논의 중이야. 이미 지금 더민당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이미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야. 2월에 통과를 시키겠다. 이걸 기재부 제1차관이 뭐라고 코멘트를 하냐면 해외에 이런 사례는 없다. 이걸 돈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뿌려서 보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은 세계에 없다. 고 이야기를 한 거야.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민병덕인가 뭐 하는 사람이 법안을 내놨는데 이 법안대로라면 딱 넉 달치만 보상을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99조 원이야. 98조 8천억 원 뭐 이래. 그리고 정세균도 이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가 다 이걸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우리나라가 작년에 국채를 얼마를 발행했는지 아니? 대략 한 100조쯤 되지 않을까? 100조가 좀 넘어. 104조 원 정도고 올해 이미 잡혀있는 것만 93조 원. 내년에 또 1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 그래서 내년이 되면 우리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 우리가 미국 보고 천조국 천조국 하면서 미국이 부럽다. 우리나라도 당당히 천조국 반열에 들어서는 거야. 내년이면 빚이 1000조 원. 이런 상황이니까 기재부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 돈 어디서 마련하냐. 세상에 99조 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하란 얘기냐라고. 그런데도 막 욕을 먹는 거야. 누가 욕을 그렇게 하는데? 그 걔네들 뭐 민주당, 정의당, 이 산수 잘 못하는 애들, 산수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심지어 정세균은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보통은 기업에서도 부서장은 부서장이 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밑에 사람을 직접적으로 욕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안 하거든. 얘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차관한테. 차관도 높은 직급이긴 하지. 근데 국무총리가 그 말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차관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 기재부의 역할이 뭐야. 이런 거 하는 거야. 그치. 나라 국간 지키는 거잖아. 그래. 그런데도 총리가 나서서 내 이놈 감히 천 것이 총리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감히 토를 다느냐.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인 줄 아느냐. 이러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보다 못해 홍남기가 나서는 거야. 홍남기 말도 이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다. 내부에서 검토 중이다. 이게 홍남기다운 거지. 원래 홍남기 자세가 이렇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지만 재정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상황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국가 채무도 급격하게 늘고 있고 여건이 안 좋다. 고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얘네는 이 표현이 불쾌하다는 거야. 화수분이라는 표현이 불쾌하다. 나라 돈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상황 여건을 따져야 된다고 했더니 불쾌하다. 나라 돈 무한한 거 아니다. 화수분이라는 게 무한한 거잖아. 그치. 나라 돈이 무한한 게 아니다고 했더니 불쾌하다고 화내고 격노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힘드니까 주자는 거지. 재정이 있어서 보상을 하자는 게 아니다. 뭔 소리야. 재정이 없는데 뭘로 보상을 해. 그러니까 얘네 계산 방식은 이런 거야. 돈이 있던가 없던가 중요하지 않다. 일단 보상을 하자. 법을 만들자. 내가 예전부터 자주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많이 쓰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 좌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무슨 좌는 포용하고 우는 냉정하고 좌는 돕고 살자고 하고 우는 돕지 말자고 하고 이런 거 아니야. 다들 돕고 살면 좋아. 다들 안고 살면 좋아. 다들 국가에서 나눠주는 돈 받으면 좋아. 근데 좌와 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좌는 이 질문을 안 해. 우는 이 질문을 해. 그 돈 어디서 오는데? 그 돈 누가 내는데? 이 질문을 하면 우고 이 질문을 안 하면 좌야. 지금 봐. 기재부가 한 질문이 그거야. 그 돈 어디서 오느냐? 그 돈이 없다. 단지 그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가 뭐냐? 좌파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 저쪽 진영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이거기 때문이야. 그 돈 어디서 오는데? 그 돈 누가 내는데? 쟤네들은 이 질문을 가장 싫어해.
그러니까 쟤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현실 같은 거 따지지 마라. 돈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마라. 우린 따뜻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왜 그걸 막고 있느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러고 있는 거라고. 김동연 때를 생각해봐. 김동연이 경질됐잖아. 김동연이 왜 경질됐는지 기억나지?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적이어서 경질됐어. 김동연이 소득주도 성장이 망해가는 와중에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막 난리가 났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는 둥 막 이러다가 막 비판을 받으니까 김동연이 참다 못해 이 결정타를 날려. 내가 보기엔 자기 잘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야. 김동연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 이게 무슨 얘기야? 니들이 잘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니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꼴이 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니? 잘렸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했더니 잘렸다고. 소득 주도 성장이 망해가길래 소득 주도 성장 안 된다고 했더니 잘렸다고. 무슨 김동연의 발언이 전국을 경색시켰다고 난리를 쳤다고. 누가 전국을 경색시켰어? 지들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낸 지들이 전국을 경색시킨 거야. 김동연이 경색시킨 게 아니라고. 경색이 되기는 됐지.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했으니까. 쟤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돈 어디서 오냐고 물어보는 거. 그렇게 김동연이 경질되고 그 자리를 꿰차고 앉은 게 홍남기야. 홍남기도 거기에서 딱히 무슨 정상적인 판단을 해온 인간이 아니야.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이를 악물고 소주성을 찬양하던 인간이야. 홍남기는 곧 소주성 효과가 나온다. 내년에는 소주성 효과가 나온다. 소주성의 분배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던 인간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니? 쫄딱 망했어. 지금 소주성이라는 얘기 나오니? 아니야. 정치권에서 지금 여권에서 소주성이라는 단어가 금기어야. 아무도 그 단어를 말을 못한대. 그런데 홍남기는 뭐야? 기재부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소주성 같은 쓰레기를 찬양하고 있었으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쫄딱 망하고 금기어까지 됐는데 물러나야지. 근데 자리 보전하고 있었어. 계속 잎싹 씻고 소주성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자세로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라고. 이날 이때까지. 그런데 그런 홍남기마저 이제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저짝 사람들이 싫어하는 금기어를 말해버린 거네. 그지. 쟤네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 말을 내뱉어버린 거야. 그럴 돈이 없다. 돈이란 게 무한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야만 거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교체하라고, 내보내라고, 무슨 공감할 줄 모른다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파이낸스 교수가 월스트리트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CFO의 역할이 뭐냐? CFO의 역할이란 모두가 가능하다고 할 때 아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CEO, CMO, CCO, COO, CTO 뭐 모든 경영자들이 전부 된다, 이거 하자고 이야기할 때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CFO라는 거야. CFO가 회사의 재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안 된다고 했다고 그 사람 자르고,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안 치고, 이 사람도 안 된다고 하지? 그러면 또 자르고, 또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자리에 안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